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 드디어 그 기다리고 기다렸던은 까지는 아니긴 한데 그 영화 신과 함께 2탄, 신과 함께 인과연이 개봉을 했잖아요. 저는 사실 영화 개봉 두 번째 날에 봤었나? 제가 첫날에 못 봤어요. 제가 첫날엔 그날 8월 1일? 그날 수요일이었던가요? 내가 그날은 판교를 가가지고 물론 내일도 전 판교를 가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는 그날 이제 그두 번째 날에 저는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봤고 사실 그날 영화를 보게 된 것도 사실 되게 그냥 이런저런 사연들이 좀 섞여가지고 제가 그날 본 거예요. 자, 그날 본 거고요. 자, 그러면요.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준비했냐면요. 이 신과 함께에서 그 귀혼? 귀인. 그 귀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재판을 해가지고 그 뭐냐? 좋은 세계로 그뭐 환생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을 차사라고 부르잖아요. 그 차사가 이제 세 명이 나오죠. 그 하정우 씨하고 주재훈 씨하고 김향기 씨. 그세 명이 나오는데 잠깐만요. 오케이, 상하 조절 되지? 그럼 그대로 갈게요. 자, 그래서 그 영화에서 1탄에서는 그 신과 함께 재와 벌에서는 그 차사들이 어떻게 1000년 동안 계속 그 뭐냐 49명의 그 영혼을 환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미션을 그 1000년 동안이나 수행을 해야 될까?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가 안 나왔었잖아요, 1탄에서는. 근데 이제 2탄에서 드디어 이세 사람이 어떻게 과거가 묶였는지를 드디어 공개가 된 거예요. 드디어 공개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영화 소재로 나오게 됐어요. 영화 소재로 어떻게 나왔냐면 바로 이 차사 세 명은 천년 전 고려시대하고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게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때 연결이 돼서, 결국은 이제, 이세 명의 영혼이 그 같은 시점에 죽은 거야. 하필이면, 같은 시점에 죽어가지고, 같은 시점에 죽어서 그 1000년 동안 그 귀인들을 그 환생시키기 위해서 그런 이제 여정을 1000년이나 이어오고 있는 건데요. 자, 근데 이세명 중에 일단 김향기 씨는 여진족이었어요. 제가 이 영화 스토리를 스포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 차사들의 그런 과거 인연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향기 씨는 여진족이었고, 이덕춘. 그렇고, 나머지 이제 두 명은요,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서, 고려에서 조직했던 군사 특수부대였던 그 여진 정벌을 위한 특수부대 바로 별무반이었어요. 자, 근데 이 별무반 혹시 이 별무반이라는 그 군사 조직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알고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몰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무반이라는 조직을 나중에 그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기출 문제에서요.
별무반하고 삼별초하고 혼동할 수 있을 만한 그 문제가 예전에 기출 문제로 출제됐던 적이 있었대요. 한 2014년인가 그때 있었는데, 물론 저는 그때는 시험 안 봤죠. 저는 뭐 전공자니까 시험을 볼 일이 없지. 딱히. 저는 전공 자체로 그 인증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 한능 검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다는 거. 그래서 그 뭐냐? 그 차사들 3명의 운명. 그래서 하정우 씨는 그 별무반 사령관의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주지훈 씨는 그 하정우 씨의 부관이었던 하얀삭. 아주 공포의 용사였던 거예요. 공포의 전사가 있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 그 여진족이 있던 그 마을, 애들만 있었던 거야. 그 이덕준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결국 그 자리가 이제 그 들통이 나게 됐어요. 그 주지훈 씨를 고문을 하게 되면서, 주지훈 씨를 고문하게 되면서 그 자리가 이제 들통이 났고, 그 결국은 하정우 씨가 토벌을 하러 왔어. 토벌을 하러 왔는데, 여기서 이세 명이 분명히 그 주지훈 씨는 김향기 씨한테 애들을 보고 빨리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라고 했는데, 김향기 씨는 다시 와가지고 이 하정우 씨를 죽이게 돼요. 근데 세명다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세 명이 다 죽으면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저승 세계로 가가지고 이 차사라는 운명으로 묶이게 된 거야. 이 차사라는 운명을 묶이게 된 건데, 문제는 그 주지훈 씨하고 김향기 씨는 그 시점에서 그 1000년 전에 그 기억이 다 사라진 상태로 차사가 된 거고, 하정우 씨만 기억을 안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정우 씨만 그 기억을 안고 가고, 그 49명 환생의 그 미션을 끝냈을 때 하정우 씨의 기억도 지워주겠다 하고 그 염라대왕이 그 약속을 한 거였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염라대왕도요, 그 2승에서 하정우 씨 아빠였던 거야. 그리고 염라대왕이 그 사람한테, 하정우 씨 아빠 그 영혼한테, 자네 1000년 동안 내 다음 염라대왕으로 일해볼 생각 없나 하니까, 그 아빠가 그러면 자기 그 모습을 지금 염라대왕의 모습으로 바꿔달라. 응? 그렇게 조건이 걸린 거예요. 그렇게 조건이 걸리면서, 이렇게 1000년 동안 이 차사들은 그 미션을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간 뭐, 영화에서의 그런 그 인간 관계들은 그렇다 치고요. 영화에서의 인간관계들은 그래요. 자, 그런데 영화에서의 관계들은 그렇다 치고, 자, 그랬는데, 자, 그러면 왜 하필 이 군사적 그 시대적 배경이 왜 별무반으로 나왔을까? 그 주호민 작가가 이 별무반이라는 소재를 썼는지는, 원작에서 썼는지 안 썼는지는 저도 원작을 안 봤기 때문에 저는 알 길이 없어요. 지금 그 원작 다시 재연재 되고 있다고 하니까, 뭐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재연재 되고 있는 그 웹툰의 원작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그러면 고려 시대에는 도대체 군사 제도가 어땠길래? 고려 시대 도대체 군사 제도가 어땠길래 그이 별무반이 소재가 나올 정도였을까?
고려하고 여진족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을까 하는 그거를 한번 이제 역사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0시가 넘었으니까, 엇버튼 즐겨찾기 한 번씩 좀 부탁드리고요. 뭐, 이제, 뭐, 팬가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런, 뭐, 제 방송 올 때마다 뭐, 별풍선 쏘는 거, 그, 별풍선 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다 하면,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런, 그, 한 달에 한 번? 커피 한잔 정도 가격, 그 구독료를 내는 그런 구독 제도가 있어요. 유튜브도 그 VIP 제도가 있다는데 이번부터 아프리카 TV에서 원래는 배비하고 파비만 그 개방돼 있던 구독 제도였는데 이번에 이제 그 구독 혜택이 일반 BJ한테도 열렸대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시대 초기에는요, 그 중앙에서 뭔가 군대를 크게 양성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이 신라 시대 때부터 신라 때 이제 삼국을 통일한 이후 그 신라 말기에 그 진성여왕 시대 때부터 신라는 급격히 지방에 대한 중앙 통제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신라가 그 중앙 집권 시대가 있어요. 딱그 무열왕계 그 김춘추 무열왕부터 회공황 때까지가 무열왕계죠. 이때까지 뭔가 그 중앙 집권적 그 시스템이 강했는데 회공황이 어린 나이에 시해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를 하면서 선덕 여왕이 있고 선덕왕이 있어요. 그 선덕왕이 즉위하면서 내무왕계가 부활을 하면서부터 신라는 다시 그 진골 귀족들이 조정을 거의 좌지우지하는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래도 신라가 어느 정도 좀 힘을 좀 갖고 있다가 진성 여왕이 하도 나라를 망쳐놓는 바람에 진성여왕이 망쳐놓은 건지 아니면 진성여왕의 그 숙부이자 그 경문왕의 동생인 김희홍이 이 나라를 망쳐놓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신라 말기에 그런 통제력이 약화가 되면서 중앙정부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지방의 강력한 호족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대표적으로 인물들이 상주에 있던 아자기였죠. 그 원종과 애노의 난이 상주에서 일어났는데 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이 신라 조정에서는 영기라는 장군을 파견을 해요. 근데 정작 영기는 거기서 작전을 실패하고 결국 나중에 목은 베어져요. 정작 그 반란을 진압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던 호족은 바로 이 상주의 대호족이었던 아자개였어요. 그리고 그 아자개의 원래 맏아들이었던 견원, 맏아들이었던 견원은, 견원은 아버지인 아자개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서남해로 가가지고 백제를 재건을 하죠. 이제 백제를 재건을 해요. 그 재건하는데 리틀 감스트는 또 뭐야? 어쨌든 이슈 방송 스케줄은 없나 보네. 잠깐만요. 뭐 공지가 하나 좀 떠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초기에는요, 고려 초기에는 그 그러니까 그냥 호족들의 군대가 그냥 고려의 군대였어요. 그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궁예, 그러니까 궁예 같은 경우는 그 죽주 안성이죠. 안성의 그 죽산 성지 있잖아요. 거기가 그 안성의 옛날 이름이 죽주였는데, 그 일죽, 그 중부고속도로 일죽나들목 있죠. 그쪽 근처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서 그 기원이라는 그 도둑? 도적? 하여간 그쪽하고 그쪽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북원, 원주에 있는 그 양길한테 합류를 하잖아요. 양길한테 갔다가, 그리고 이제 그 명주성의 성주 김순식을 부하로 받아들인 이후로는 독자적으로 행동하죠. 독자적으로 행동해서 그 독자적으로 행동해서 철원을 본거지로 삼아요. 명주는 김순식이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그 철원에서 자리를 잡아요. 철원의 궁예. 그리고 송악에는 왕융이 있었어요. 왕건의 아빠인 왕융이 그 송악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견원은 그 나주, 무진주, 완산주 여기를 그 배경으로 기반을 잡았죠. 어쨌든 그렇게 지방 호족들의 그 통제력이 굉장히 세져가요. 그렇다 보니까 이 후삼국 시대의 군대들은요, 어떻게 보면 호족들이 군사들을 차출한 거예요. 호족들이 자기들의 군사력을 차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고려 태조 왕건 역시 자기 수하의 그 군사력이 워낙에 좋았잖아요. 잠깐만요. 왜 CPU 점유율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왕건이 자기의 그 군사력들을 좀 많이 이용을 해가지고 그동안 그 이제 나주를 점령하는데, 사실 그 왕건이 그 나주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는 왕건 자신의 그 군사력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상민사장님 안녕하세요. 그 정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정주라는 지역에 유천궁이라는 그 호족의 도움을 받죠. 물론 그 대가로 왕건은 유천궁에 딸을 자신의 이제 첫 번째 부인으로 맞아들이죠. 그 조건으로.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고려 초기까지는 그런 군사 시스템들이었어요. 세력이 강한 호족들이 자신들의 군사들을 군대에 차출을 하는 거예요. 국가 군대에 차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고려 초기에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고려가 건국이 되고 나서 태조는 일단 자신의 직속군, 물론 태조의 직속군은 선민세자님 별풍선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그 문비가 국고남용을 한 것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민비가 주제가 아니거든요. 안타깝지만. 네, 팬가입 한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오, 이제 저게 그 빠삐코로 바뀌었네. 빠피코 리액션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어쨌든 그 심사위원들이 탐방 가가지고 그막 825개 그 쏴주는 그거는 그 이제 끝났다면서요. 마지막 날 이설님으로 끝났다면서. 어쨌든 그래서
왕건은 일단은 자신의 그 집안에서 나왔던 그 군대들을 근본으로 해가지고 중앙군을 편성을 해요. 이 중앙군은 응양군하고 응양군하고 용호군 이두 개의 군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개의 위를 만들어요.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 금호위, 천우위, 간무위 이렇게 여섯 개의 위를 만들고요. 근데 이 2군 6위가 처음부터 나온 거는 아니에요. 왕건 시대 때는 일단 2군이 근본이 돼요. 2군이 6위보다 위에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국왕의 직속군은 4군이었죠. 궁궐을 관할하는 4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친위군 역할을 하는 4군에서 2군으로 바뀐 거고요. 그 6위에서 좌우위, 신호위, 흥위위의 3위는 개경의 수비하고 함께 변방 대상으로 했던 경술의 임무까지 그 띄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호위는 치안, 천우위는 의장, 간문위는 궁궐 안팎의 재문수위. 의장이라는 거는 뭐그 각종 의장의 의장대 사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열 같은 거할 때, 응? 분열. 여러분들 뭐 군대 가서 그 국기계 양식 할때 맨날 그 분열했잖아요. 막 우로 어깨총 하고 막 우로 파막 이러고, 응. 뭐 그랬던 적이 있죠. 그랬었는데. 올드스쿨 한번 신청을 해놔야 되나? 어쨌거나 그래서 2군 6위에는요 상장군이 최고의 책임을 맡아요. 그러니까 대장군이 최고의 장군이 아니에요. 그 대장군 위에 상장군이 있었어요. 고려에서는 상장군이 그 최고의 그 장군 직위였고요. 그 다음이 대장군이죠. 대장군은 삼품이에요. 삼품. 그리고 이들의 자문 기구는 중방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그 무신들 중에서도 그런 최고 무신들의 모임을 구성하고 있는 중방이었기 때문에 1170년 무신정변 이후로는 사실상 고려의 삼성 육부제 이런 거 그냥 싹딱 깡그리 그냥 무시하고 중방에서 막 회의하고 막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2군하고 6위는 0이라는 구성 단위가 또 있어요, 아래. 이 하나의 0에는 병력이 1000명이 있어요. 그각 영의 지휘관들로 장군들이 있고요. 장군들이 회의기구인 방군방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영은 그 병종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영이 있었는데 45개의 영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니까 고려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규 중앙군의 규모는 일단 한 4만 5천 명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공민왕 때는요, 왕의 친위대인 충룡위를 새롭게 만들고 이 충룡위 안에는 4개의 영, 4천 명의 병력을 추가로 편성을 해요. 지휘관은 당연히 장군이고요. 그리고 2군하고 6위에 포함되어 있는 병력들은 군적에 올라서 군인전을 지급받고 역을 세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전쟁에서 군공을 세우면 그 군인에서 무신으로 지위가 상승할 수 있어요. 장군이 될수 있어요. 근데 고려가 이제 나중에 전쟁을 한동안 안 하잖아요. 이 전쟁을 한동안 안 하는 동안 이제 군인이 전쟁을 안 하면 뭐 해요? 작업하죠. 여러분들 그 군대 가면요.
육군 복무 신조 두 번째. 우리는 실전과 같은 전투로, 아니,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고 했는데, 실전과 같은 훈련이라는 느낌보다는 실전 별로 없잖아요. 실전 별로 없고 작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맨날 그런 토목공사에 동원돼요. 지금도 군대는 4월만 되면 춘계진지공사를 하죠. 또그 10월이 되면 추계진지공사를 하죠. 진지공사 1년에 두번 하죠. 그리고 그런 것처럼 맨날 그 진지공사라기보다는 진지공사도 아니야. 그냥 쓸데없는 토목공사야. 그런 거에 동원이 되거나, 군인전도 지급을 못 받으니까 몰락한 군인도 있었고 도망간 군인도 있었어요. 안타까울 뿐이죠. 그래서 그 2군하고 6위에서 가장 높은 책임 장군은, 네, 오늘은 역사를 주제로 얘기를 해요. 한 가지 주제만 얘기하진 않아요. 그래서 삼품 중에서 이제 고려의 일반적인 장군 직급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삼품, 정삼품 상장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삼품이 대장군이에요. 대장군이 더큰거 아닌가요? 하는데 고려 시대에는 상장군 직급이 더 높았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대장군, 뭐 대원수 이런 거, 조선 시대에는 그 뭐냐, 조선 시대에는 그 도원수가 장군들 중에서는 직급이 제일 높죠. 물론 도원수의 상관으로는 현재 국방장관에 해당하는 병조판서가 있지만, 물론 그 고려에도 병부가 있었기 때문에 병부에는 이품 관리가 편제가 있겠죠. 어쨌든, 그리고 정사품이 되면 장군이고요. 정오품이 중랑장. 야인시대 이정재요. 오늘은 그 얘기가 주제가 아니긴 한데, 억울했다기보다는 그쪽 편 갔으니까 죽은 거 맞지. 그리고 정육품이 랑장. 그 종육품이 장사. 정칠품이 별장. 그 정팔품에 산원, 녹사가 있고요. 고려 시대 때 황의가 고려 말기에 녹사라는 직급을 잠깐 지낸 적이 있어요. 음서의 혜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의 그 학자로 있다가 조선 시대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정구품이 되면서 정구품에 위가 있고 종구품에는 수정이 있어요. 자, 그렇고, 그래서 고려 중앙군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중앙군 이외에도 전국 단위의 군사 조직이 있겠죠. 우리나라의 그런 군대처럼. 그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그 전국 단위의 그 군사 조직은 일단은 최소 부대인 분대부터 시작하죠.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그래서 연대에서 올라가면 뭐, 단이나 여단을 거치기도 하고, 아니면 바로 사단 직속으로 가기도 하고, 보통 그 사단 직속은 연대고, 그 군단 직속은 여단이죠. 어쨌든, 연대, 뭐, 여단, 그리고 사단, 군단, 그리고 그 이제 야전군이 있죠. 야전군, 작전군이 있죠. 어쨌든 뭐 그런데, 고려에서 조직된 전국 단위 군사 조직 최초로는요, 관군이 있어요. 관군은요, 고려 정종 시대 때 조직이 된 건데, 제가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잖아요. 초반에 고려의 건국 초에는 지방 호족 군대들이 주를 이루는 시스템이었어요. 지방 호족들이 그 삼국 통일을 위해서 삼한 통일 전쟁에 그 호족들의 병력들을 차출해가지고 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려는 나중에 백제하고 싸울 때 병력이 무려
10만 명에 가까이 동원이 됐었죠. 10만 명까지 늘어나죠, 병력이. 그 고려가 안정이 되면서. 근데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는 당장은 그렇게 10만 명을 한꺼번에 쓸 일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그 태조 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백제 정벌 때는 10만 명이 필요를 했지만, 그 왕건이 10만 명의 병력으로 백제를 토벌을 한 다음 신검을 토벌을 했어. 그 이후에는 뭐 물론 북진 정책으로 해서 청천강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10만 명까지 쓸 일이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10만 명 중에 부대 규모를 좀 감축은 했겠죠. 뭐 호족들의 휘하로 돌아가든지, 뭐 호족들의 휘하로 돌아가라, 아니면 뭐 중앙군에 남아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후백제와의 전쟁 때 10만 명이었던 병력을 좀 줄였어요. 좀 줄였는데, 그때는 이제 고려가 병력을 좀 줄여도 상관은 없었어요. 왜냐면 고려가 후삼국 전쟁을 할 때는 중국도 그때는 5대 10국 시대였어요. 중국도 서기 900년대 후삼국 시대에, 우리 한반도가 후삼국 시대에 들어오고 나서는 중국도 그때 당나라가 망해요. 중국도 당나라가 망해버려 가지고 그 나라가 총 10개까지 쪼개져요. 그리고 이그 중국의 그 중앙왕조가 그 5개의 왕조가 교체가 되면서 5대가 된 거고, 그래서 5대 10국이 되는 건데, 이 5대 10국 시대로 들어오면서 그 고려는 좀 북방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었어요. 북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 없이 좀 약간 여유 있게 준비를 할 수는 있었어요. 뭔가 그 일단은 그 중국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고려는 굳이 10만 명이나 되는 병력을 좀 어느 정도 해산을 좀 시키고, 이슈 방송 올라갔네요. 네, 편상팀 고맙고요. 예. 네. 그래서 좀 왕건이 죽을 때쯤에는 그 병력이 좀 약간 10만 명에서 한 10만 명 조금 안 되는 병력으로 좀 줄어들어요. 자,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 고려 태조하고 혜종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왕건의 그 셋째 아들이죠, 정종이. 정종이 셋째 아들이에요. 왕건의 둘째 아들은 일찍 죽었어요. 저런 사람들 보통 어그로 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고려 정종 시대 때그 원래 고려 출신이었는데, 그 이제 중국에 유학을 갔던 학자가 있어요. 중국에 유학을 갔던 학자가, 그때는 이제 중국이 5대 10국 중에 5대 10국이 양, 당, 진, 한, 주이 다섯 나라가 교체가 되거든요. 근데 이세 번째 나라인 그 진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그세 번째 왕조인 그 진나라에 유학을 갔다가 그대로 거란의 포로가 돼버린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그 후진이 후당을 멸망을 시킬 때 거란의 도움을 좀 받았었어요. 거란의 도움을 좀 받았던 그 배경이 있어가지고, 이제 거란 요 나라가 그 요나 그 거란이 그때는 좀그 5대 10국 시대에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딱그 시기에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죠. 그렇다 보니까 거란이 약간 좀 위협을 준 거야. 근데 후진 얘네가 이제 좀어 우리 좀 이제 컸으니까 우리 이제 신하의 예를 갖추지 않겠다 했다가 거란한테 맞아 죽었어요. 거란한테 맞아서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딱그 시기에 발해도 망한 거야.
다래가 망하는 그 시기에 중국도 후진이 망해버려요. 거란한테. 물론 근데 거란은 이때 후진을 멸망시키는 했지만 후진의 그 군주였던 석경당이 그 원래 이제 거란하고 거래를 할때그 연운 16주 지역을 원래 넘겨줬었어요. 그 지역 이외에는 거란이 뭔가 뺏어먹은 땅은 없어요. 뺏어먹은 땅은 없었는데 그 연운 16주를 먹고 나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고려의 학자들이 거란의 포로가 돼버린 거야. 그리고 그 거란의 포로가 고려 정종 때 사신으로 와요. 정종 때 사신으로 와서 거란이 이제 그 발해도 멸망시켰고 후진도 멸망시켰고 하니까 이제는 고려를 넘보고 있다. 대비해야 된다 하고 약간 스파이 역할을 한 거예요. 이에 대비해서 고려 정종은 물론 이거는 약간 좀 핑곗거리가 될 수는 있어요. 고려 정종이 그래서 조직을 한게 광군이에요. 광군은 그래서 정종 2년 947년에 원래는 그요 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하는 성격으로 조직이 됐다지만 실제적으로 거란의 정종은 그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방 호족들의 군대들을 전부 다그 국가의 군대로 차출이 아니라 전부 다 그냥 모아버린 거예요. 전부 다 모아버렸어요. 그래서 조직된 게 광군이에요. 이 광군의 병력은 무려 30만 명이었어요. 그치, 지방에 호족들이 자기들 재산 지키려고 꽂혀놨던 군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얘네들을 전국에서 다 긁어모으니까 30만이 된 거야. 중앙 조정하고 지방 호족들에 의한 농민, 역역의 공동 지배하의 조직이었어요. 이 광군이 그래서 총 30만 명이 조직이 된 거예요. 고려의 중앙 집권화 정책이 점점 진도를 나가고 있던 그 시대였어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고려가 성종 때 삼성육부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서 주현군으로 개편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광군은 고려 정종 왕요가 이거 좀그 호족들 좀 어떻게 좀 눌러볼까 하고 눈치를 보다가 그 후진에 유학 갔던 고려 유학자들이 포로가 돼서 그 스파이 정보를 알려주니까 그래? 오, 핑곗거리 좋네 하면서 지방 호족들한테 야, 니들 군대 다 긁어. 다 긁어서 나한테 내놔. 그렇게 된게 광군이에요. 그래서 이 전국의 광군 조직을 통제하는 부서까지 설치가 돼요. 광군사라고 해가지고 이 광군사가 30만 명이 조직이 된 거야. 그 다음에 이들 외에는 각 주현에 주둔하고 있던 지방군으로는 주현군하고 주진군이 있어요. 광군은 이제 점차 주현군으로 개편이 됐고요. 그래서 지방 호족들의 병력을 흡수를 했다가 이제 중앙에서 각 지역의 방위를 위해서 지방에다 배치를 해요. 그게 이제 오도 양계 시스템이 되면서 북계하고 동계에는 좀 많이 배치를 하고 뭐 그런 게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지방 토착군으로 약간 자리를 잡아가게 돼요. 그래서 북계하고 동계에는 행정 단위인 진마다 초군, 좌군, 우군 등의 정규군이 주둔을 하고 진에도 주둔을 해요. 그래서 주진군이에요. 그래서 거의 북계하고 동계에 있는 군대들은 상비군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주현군은 이제 나머지 고려의 5도에 배치가 되어 있던 군대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들을 모두 합쳐서 30만이었던 거야. 합쳐서 30만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고려의 군대 편성 중에
군호가 있어요. 군인하고 양호가 있는데, 이들한테는 군인전이라는 땅을 지급을 해요. 그래서 양호 두 명씩을 줘가지고, 양호 두 명이 그 군인전을 경작을 해요. 농사를 지어. 그래서 이 농사를 지어서 나온 소출로 그두 명이서 군인 한 명한테 장비하고, 그러니까 군장용품하고, 그 생활비, 보급품, 뭐 이런 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의 이제 그 결혼이 생기면 군사를 다시 뽑아요. 그래서 선군을 하면서 군호로 만들어서 군인전을 주게 돼요. 그래서 선군은 원래 젊고 용력 있는 자가 대상이었지만 천민들도 많이 뽑혔어요. 천민들도 먹고 살라고 군대 가는 사람들 많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군인들이 사회적으로 신분이 좀 약간 평균 신분이 낮아지게 되는 요인이 있었어요. 그 양민들 같은 경우는 머리 좀 뛰어났다 싶으면 과거를 봐가지고 정계로 진출을 하죠. 과거 봐서 정계로 진출을 해가지고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쭉쭉쭉쭉 승진을 해서 5품 이상의 고위 관료가 되면 자식들도 혜택을 받게 돼. 그럼 귀족이 되는 거야. 부익부 빈익빈이죠. 어쨌든 고려시대 군사제도는 그러한데요. 그래서 그 관군이 조직이 돼요. 그 관군이, 그래서 이제 호족들의 군사들을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긁어모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거란의 침입 소식이 들려온다는 약간 그런 배경 때문이었어요. 바로 요 시기에 그 유명한 강감찬이 태어나요. 딱이 시기에 강감찬이 태어나요. 낙성대에서. 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정종은 사실 그런 개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던 또 중앙 호족들의 세력까지 약화를 시키려고 아싸리 그냥 석영천도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정종이 죽어버리죠. 정종도 죽고, 그, 고려 왕족 중에서, 이번 주말에 하는 거 있죠? 그, 고려 왕족들 중에서 실질적 어른이었던 왕식념도 이때 죽어버려요. 네. 외모는 고맙고요. 한능검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능검 그 해설? 를 하루 정도 할 거예요. 한능검 해설 일단은 제가 할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정종이 이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그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한 2, 3년 만에 딱 중단이 돼 버려요. 정종이 죽고. 그래서 광종은 안 그래도 호족들이 자기들의 그 사병들을 다 뺏겨버린, 관군으로 뺏겨버린 상황에서 계속 그 석영천도까지 준비하니까 아주 그냥 그 인력까지 차출하라고 하니까 아주 그냥 불만들이 아주 쌓여가고 있었기 때문에 광종은 여기서 숨 고르게 한다고 한숨 고르고 가죠. 그 천도 계획을 취소시켜버리죠. 천도 계획을 취소시켜버리고, 그래, 개국공신들 그동안 수고 많았지 하면서 막 쌀도 주고, 그리고 이제 한몇년숨좀 고르고 가다가 노비양건법 과거제도 뭐 아주 그냥 호족들을 다시 그냥 옥그 옥죄기 시작하죠. 그래가지고 이 시기에 조직됐던 이 관군은요, 그 고려 성종, 목종, 현종 시대까지, 현종 초기까지 쭉 가요. 그 현종 초기까지 그 군사 조직이 쭉 가요. 자, 근데요, 그 고려 광종 때 시작된 이 과거 제도에서요, 약간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묵과 시험은 없었어요. 그 중국에서의 과거 제도는 묵과 시험도 있었거든요. 물론 북宋도 묵과 제도는 사실상 좀 약화가 됐었어요. 그 신라 장보고가
장보고가 그 당나라 가가지고 그 무술대회를 통해서 장군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는 무과시험이 확실히 있었는데, 무술대회 이런 것처럼. 근데 북송의 태조 조광윤이 그 원래 조광윤도 절도사 출신의 장군이에요. 백전노장이었어. 근데 자기가 이제 장군을 해보고 나니까 자기도 이제 위험한 거를 느끼는 거야. 그래서 절도사의 권한들을 철저히 약화를 시켜버리고요. 그 고려도 이 때문에 무신들의 지위를 낮추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원래 강조는 근데 어떻게 보면 무신이었어요. 강조는 무신이었는데 그 현종을 즉위를 시키면서 그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좀 직급이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강조는 원래 그 고려의 장군들은 3품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아, 네, 봉준님, 색시맨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원래는 정3품 상장군까지밖에 못 올라가는데 강조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 실권을 잡게 돼요. 그러니까 고려 그 사실 중국의 당나라하고 신라하고 그둘다 망하게 된 배경이 지방의 힘이 너무 커져서 망한 거거든요. 지방의 힘이 너무 커져서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나라는 지방의 절도사들, 지방의 군사를 책임지는 절도사들이 너무 세진 거고,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방에서 실제 그냥 왕보다 내가 더 세다, 그러니까 세금 나한테 내, 이런 호족들이 너무 세져 버려 가지고 신라도 망한 거예요. 이상한 채팅은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그 고려에서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북송도 그렇고 고려도 그렇고 결국은 문지주의였던 거야. 문지주의를 했는데 그 어쨌든 그 군사들이 쪽그 조직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강조는 원래 3품까지밖에 못 올라가는 장군이었는데 쿠데타를 일으켜버리는 바람에 사실상 실세가 돼가지고 그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갔었죠. 원래 고려는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평상시에는 막 사품 장군들하고 그 삼품 대장군 상장군들이 그렇게 군사 일을 책임을 지다가 그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위에 지휘관이 임명이 돼요.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임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를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고려 거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유명한 강감찬이라든지, 동북구성을 쌓는데 그 나섰던 윤관이라든지, 그리고 묘청의 난을 진압을 했던 김부식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원래 다 문신이었어요. 그 과거 시험 봐서 올라온 문신들이었어. 원래는 문신들이었는데요. 그이 문신들이 그 전시에 그냥 지휘관으로 임명이 되는 거야. 뭔가 좀 어이 약간 우픈 시스템이죠. 그래서 강감찬은 물론 개인의 무술 능력이 좀 있었다고는 해요. 위인전을 읽으면. 여러분들 위인전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위인전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강감찬이 어쩌다 보니 고려 거란 전쟁 때 지휘관이 돼요. 지휘관이 되고, 그리고 그 고려의 강조는요, 이제 그 강조의 쿠데타를 빌미를 삼아가지고 이제 거란 성종이 직접 친정을 해서 고려를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서희가 외교 담판을 할 때는요,
그때는 거란이 소선영이라는 일개의 장군 한명 그냥 보냈잖아요. 소선영이 어떻게,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는 그때 소선영이 막 80만 명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얘가 80만 명을 데리고 올까? 약간 그런 의구심을 다 가지잖아요. 그 중국 특유의 그 부풀리기 있잖아요. 80만 명이다. 우리, 80만 명이다. 100만 명이다. 그 부풀리는 거 있잖아. 주특기 있잖아요. 근데, 소순영의 원정대는 실질적으로 한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그때, 그, 서희가 외교 담판을 할 때, 소순영이 그냥 요만큼의 그 군대를 갖고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때 거란은 북송하고도 대치 상태였기 때문이죠. 근데 강조의 난이 일어났을 때는요, 거란이 북송하고 한판 붙은 다음에 그때 북송하고 전연의 맹이라는 계약을 그 조약을 체결을 한 뒤에요. 그 전연의 맹이라는 조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 거란은 북송이 뒤통수를 때릴 걱정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황제인 성종이 직접 40만 명을 데리고 친정을 하죠. 근데 흥화진에서 막히니까, 그래, 한 만일에 대비해서 20만 명은 흥화진에 남겨놓고, 나머지 20만 명은 길을 돌아서 통주성으로 가요. 통주성 가는데, 이때 통주에서 그 강조가 이때 그 고려 정종 때이 관군을 조직했던 그 주현군, 주진군 얘네들을 쭉 데리고 이때 전신인가? 지방에서도 병력들을 동원해서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조가 이때 3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통주까지 와요. 근데 이때 강조가 그 검차 부대만 믿고 일종의 전차 같은 시스템이에요. 수레에다가 칼을 꽂고 그리고 안에다 병사들 넣어가지고 화살을 쏘면서 일명 전그 일단은 활 쏘는 전차 약간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해 하는데 그검 중앙에 검차 부대만 믿고 그 측면 방비를 소홀히 하고 그 바둑만 두다가 그 잡혀 죽었죠. 강조가 맞아 죽으면서 그 고려 정종이 조직했던 이 관군사 30만 명은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이때 날아가요, 다. 이때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이때 다 날아가 버리고, 그 이후, 이제 고려 현종은 거란하고의 한시적 강화를 체결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제침공을 대비를 하죠. 그래서 소비압이 10만 명의 군대를 다시 쳐들어올 때, 그때는 고려가 군사가 더 많았어요. 고려 현종은 이때 그 짧은 시간에 군사를 무려 20만 명을 훈련시켜 놓은 거야. 그리고 이제 그 20만 명 중에 한 몇만 명은 이제 계경 수비하려고 남겨놨겠죠. 그리고 나머지 한십 몇만 명을 강감찬한테 다준 거야. 강감찬, 니 상원수 임명해줄게. 니가 알아서 해. 물론 이제 강감찬은 문신 출신으로 상원수가 됐고, 대신에 이제 그 강감찬의 그 약간 그 현장 출신으로 강감찬을 보조를 해줄 대원 그 부원수로는 종산품 대장군 강민첨을 임명을 해주죠. 그래서 그 강감찬이 그 북쪽 지역에서 자기는 수비를 하고 이제 그 소배합이 개경으로 내려가는 거를 강민첨에게 추격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귀주를 후퇴하게끔 해놓고 이제 귀주 대첩에서는 인해 전술로 깔아뭉개서 이긴 거예요. 강감찬이 귀주 대첩에서 이긴 거는요, 작전이 뛰어나서가 그 전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냥 숫자가 많아서 이긴 거예요. 귀주 대첩은. 이때는 그냥 숫자가 많은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귀주대첩을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고려는 이 거란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녹화를 끊고
드디어 이제 다음 파트인 별무반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